보겠습니다. KBO가 2018 KBO 리그 정규 시즌 경기 일정을 발표했는데요. 8월 16일부터 9월 3일까지 열리는 아시안게임 출전을 위해서 개막은 3월 24일로 앞당겨지고요. 아시안게임 기간 동안에는 시즌을 일시 중단하는데요. 이 개막 일정이 앞당겨지면서 선수들 컨디션에도 좀 영향이 있겠어요? 아무래도 한 지금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이제 당겨졌기 때문에 네. 그만큼 이제 선수들이 날씨가 이제 추운 상태에서 또 이제 경기를 치러야 된다는 또 악조건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아시안 게임 때문에 중단이 돼요. 3주 정도. 네. 근데 이 3주 정도 이게 중단이 될 때 그 당시에 보면 이렇게 잘 나가는 팀과 분명히 안 나가는 팀, 그러니까 못 나가는 팀이 있을 텐데 어떤 이 야구는 사실 이 흐름 싸움이잖아요. 변수가 생겨요. 네, 변수가 저는 이 분명히 요 그 아시안 게임 요 기간에 좀 생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. 사실 한 주만 브레이크 타임에서도 상당히 전반 후반기 변수가 있거든요. 네. 3주라면 저는 큰 변수가 생길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, 굉장히 긴 기간이거든요. 사실 굉장히 네. 좋은 예가 있는데 2008년에 베이징 올림픽 관계로 리그가 중단이 됐었습니다. 그 당시에 한화가 베이징 올림픽 직전까지 굉장히 잘하고 있었는데 2위했던가 그랬어요? 3위였죠. 3위했죠. 예. 베이징 올림픽 이후 돌아와서 정말 급전직하면서 5위로 시즌을 마쳤거든요. 맞아요. 그 이후로 한화가 포스트시즌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뭐 결과론이긴 하지만 그런 브레이크나 흐름상의 변화가 어떻게 작용할지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관심거리가